생각보다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한주한 주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지나는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생일이셨죠? 아, 예, 지났습니다. 아니요, 축하드려요. 뭐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점심 먹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노저 한비 열전에서 뽑아왔는데요. 요거를 읽을 때 오늘 만날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명이 노자가 있고요. 장자가 있고요. 신불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마. 신불해.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본 것 아, 그래요? 그리고 한비자가 있습니다. 요네 명이 이 열전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 노장신한 열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노자, 장자, 신불해, 한비자. 근데 가장 분량이 많고 중요한 사람은 두 명인 거죠. 누가 중요하냐면, 노자랑 한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후대 사람들에게 요 둘이 같이 기록된 것은 조금 낯선 거긴 해요. 왜냐하면, 노자는 되게 자유를 추구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한비자는 되게 법가해가지고 강력한 법률을 추구한 사람처럼 인식되니까. 근데 결론만 이야기하면, 사마천 시대에는 이 둘이 같은 부류였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자자, 초고현 려향, 고긴리 있냐? 예, 노자자, 노자라는 자, 사람은, 초나라, 이게 다 뒤에 고유명사예요. 고현의 려향, 고긴리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뒤는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뭐 별로 이제 의미를 그냥 오히려 그냥 눈여겨보면 좀 재밌어요. 고는 쓰다는 뜻이고요. 예, 고통할 때. 려는 사납다는 뜻이고요. 고인은 뭐 인을 곡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하여튼 재밌는 저겁니다. 초나라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초나라는 중국 남부에 있는 나라였는데,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이씨, 명이, 자담. 성은 이씨였고, 이름은 이였고, 자는 담이었다. 자, 그래서, 노자의 이름을 사기에선 이야기합니다. 이이라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럼 왜 노자가 되었느냐? 여기에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해오는 전설에 따르면, 노자가 태어났을 때, 백발이 성성한 70세 노인으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늙을 노자를 씁니다. 자는 담인데, 그래서 노담이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이 얘기는 또 뒤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주수장실질이야. 주나라 수장실. 그러니까 수는 지킨다는 거고, 장도 보관해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서고, 뭐, 혹은 약간 뭐, 국립, 중앙 도서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거에 리 관리였다. 그러니까 문서나 책들을 관리하는 그런 뭐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기 노자에 관한 그냥 객관적인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는 공자와 엮어져 있는 중요한 고사가 있습니다. 공자 문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자 적주 장문리어 노자. 공자가 적자는 가다. 주나라로 가서. 그러니까 초나라가 이렇게 약간 남방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주나라라고 하는 이제 또 하나의 중심 국가가 있었죠. 지금의 낙양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노자가 지금 수장실에 관리를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주나라로 가서. 공자는 원래는 노나라 사람이었는데, 저기 산동성. 주나라로 가서 장은 장차 뭐뭐 하려고 하였다. 문례어 노자. 노자에게 예에 대해 묻고자 하였다. 자, 이 고사 때문에 공자의 스승으로 노자가 이야기됩니다. 근데 이거는 투닥투닥 치고 받아요. 공자를 연구하거나 유가를 조금 더 이렇게 높이는 사람들은, 아, 이거는 잘못 기록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쪽에서는 뭐야, 기록된 대로 봐야지, 유가는 도가에서 나왔어,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투닥투닥 싸우기도 합니다.
요 이야기는 노자 책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요. 장자의 요런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사마천에 다시 한번 정리한 거로 보통은 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노자왈, 자소언자, 기인여, 골계이후의, 도기언제이. 자, 공자가 노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저에게 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자왈, 노자가 말하기를 자소언자, 그대가 말하는 것은, 기인, 기인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을 텐데요. 이 기자가 그라는 뜻도 있지만 딱 적합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것은, 그대가 말하는 딱 적합한 사람이, 이런 뉘앙스예요. 뭐 예를 들면 그대가 군자에 대해 말하는데, 뭐 이때는 기인이 군자 같은 혹은 대인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여골, 뼈와 함께, 개, 모두, 이미, 후, 후자는 썩다. 썩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뭐 되게 많이 말하지. 근데 네가 말하는 군자니 대인이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뼈와 한 뼈조차도 안 남았어. 이미 다 쓸모없이 다 썩어버린 이야기야. 독기언제이, 독, 오직. 독자가 유독이라는 뜻도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문장 맨 앞에 나올 때는 어떤 강조의 부사구입니다. 다만, 단지, 유독, 기언, 그 말만 제이, 남아있을 뿐이야. 네가 말하는 그 말에 얘기하는 군잔이 뭐냐 하는 것은 이미 다 썩어 문드러져서 아무것도 안 남아있고 말만 남아있을 뿐이야.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차, 군자. 득 기시 즉 가. 부득 기시 즉 복루 이행. 예. 차 또한 군자는 득 기시. 이때 기자는 앞에 나왔던 것처럼 딱 적합한. 그래서 득 기시는 그 적합한 때를 얻는다면. 예. 즉 가. 가자는 멍해가 씌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득기시는 관료가 되거나 임용된다는 뜻이에요. 때를 얻어서 좋게 이렇게 자리를 얻게 된다면 가, 이렇게 이제 마치 소가 콧두레를 뚫듯이 혹은 말이 곱비를 매듯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부득기시, 그 때를 얻지 못하면, 즉 관직에 나가지 못하면 복루이행. 복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복루단발, 쑥대머리, 뭐 이런 뜻입니다. 봉자는 원래 쑥자고요. 루자는 이렇게 누적돼 있다, 이렇게 쌓여돼 있는데, 이렇게 머리에 그냥 막 머리를 산발을 하고 정신없이 이행 다닐 뿐이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상태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뿐이다 라는 뉘앙스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자가 말하기를 너 되게 말이 많아. 그런데 그 말하는 그 다른 사람들은 이미 뼈와 함께 이미 다 썩어버린 거고 말만 남아있는 거잖아. 군자는 운이 좋아서 때를 얻어서 관직에 나아가면 자유롭지 못하고, 관직에 못 나가면 정신없이 그냥 별로 꼴도 안 좋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뿐이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오문지, 양고 심장 약허, 군자 성덕 용모 약우. 오문지, 이때 오자는 노자 자신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양고, 양자는 훌륭하다, 고자는 장사꾼입니다. 훌륭한 장사꾼은 심장 약허, 심은 깊이, 장자는 숨겨둔다는 겁니다. 마치 허 없는 것처럼. 무슨 얘기냐? 훌륭한 장사꾼은 늘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이 감추어 놓은대요. 약허, 마치 없는 것처럼. 허자는 빈 거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건이 있어요. 그럼 이거 뭐 있을까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없는 척해야 좋은 값에 팔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공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 내놓고. 네. 예.
내놓고 너가 지금 하는 게 좋은 일이니 나쁜지도 모르고 저 좀 사주세요 막 이러고 돌아다닌다는 거. 그럼 값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떨어질 거란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 군자는 성덕, 덕이 성자는 가득하더라도 용모는 겉으로는 약구, 어리석은 것처럼 해야 한다고 한다. 오 문지가 여기까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 문지는 옛날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내가 듣기로 이런 거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 라는 뉘앙스야. 이런 말이 있잖아. 훌륭한 장사꾼은 물건 함부로 안 되는데, 그리고 군자는 덕이 잘 갖춰 있더라도 마치 어리석은 듯 조심조심한데. 그럼 뒤에 이제 말이 이제 과로 쳐진 게 있는 거죠. 너 지금 뭘 믿고 그렇게 이리저리 빨빨거리고 돌아다녀 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거, 자지, 교기, 여, 다요. 거, 자지, 교기, 여, 다요. 태색, 여, 음지. 태색, 여, 음지. 시, 개, 무이거, 자지, 신. 시, 개, 무이거, 자지, 신. 오, 소, 이, 고자. 오, 소, 이, 고자. 약, 시, 이, 이. 자, 노자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거자는 떠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거자가 떠나게 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뭐 교기는 교만한 기운인 거고요. 다욕은 욕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교만한 기운이 있고 욕심이 많을까요? 공자겠죠. 그런 건 뭐냐면 너에게 있는 그러한 태도를 거, 떠나게 해라. 다르게 말하면 버려라 라고 한 뜻입니다. 이때 겉자는 제거하다 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가 있죠. 없애버려라. 너의 그 교만한 기운과 욕심 많음. 태색은 태자는 그 뭐 모습과 색자는 얼굴빛이죠. 태도와 얼굴빛. 그러니까 네 뭐 몸가짐과 얼굴빛 다 드러나고 있어. 음지는 뭐예요? 음자는 원래 음탕하다는 뜻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지나치는 뜻이에요. 지자는 뜻이란 뜻이 뭐 제가 갖고 있는 포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의 그 교만함, 욕심, 그 너의 욕망이 드러난 얼굴, 그리고 너의 그런 어떤 뭐 속에 들끓는 뭐 포부 같은 거 다 없애버려. 시, 이는 개 모두가 무이거 자지신, 자지신, 자자는 그대라는 이인칭, 그대 자신에게 무이 이로울 게 없어. 이게 노자 공자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 소이 고자. 내가 고자. 고자는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내가 소인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소 고자 해도 됩니다. 내가 그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약시 이. 이와 같을 뿐이네. 우리말로 하면 내가 이야기해줄 건 이런 거밖에 없어 라는 거죠. 이게 노자가 공자에게 이야기해줬다라고 전해지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즉 공자가 노자에게 선생님 예에 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해서 공자가 노자를 만나러 갔더니 노자가 넌 이렇게 건방지고 뭘또 모르고 내세우기 좋아하고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 뭐 이런 식의 잔소리만 듣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쉽게 말하면 이 뒤는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공자가 저 먼 주나라까지 갔다 와서 노자를 만났을 때 공자가 노자의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자 거, 위 제자 왈. 아, 뒤에 잘못... 아 맞네요. 계속 읽으면 됩니다. 제가 한자를 잘못 썼나 했는데 맞네요. 공자가 떠나서 이때는 공자가 돌아와서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거자는 없애버리다, 떠나다, 도망가다 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공자가 돌아와서 이런 뉘앙스로 읽어야 될 겁니다. 위 제자왈, 제자들에게 위 일러 말하기를. 그래서 위 A, 위 B왈 이런 식의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A가 B에게 일러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조오 읽어보겠습니다. 조오지기능비. 조오지기능비.
어오지기능유 수 오지기능주 주자 가이위망 유자 가이위륜 비자 가이위증 자 여기까지는 이제 대꾸가 되는 문장입니다. 조 새는 내가 기 알아 무엇을 아냐 기 그가 능비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새는 나는 새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어 그럼 이제 여기는 문장 해석하기 쉽습니다. 물고기는 오 내가 알아 기능 유자는 뭘까요? 네, 헤엄쳐 다닌다는 걸 알아. 물고기는 물 속에서 논다는 걸 알아. 헤엄쳐 다닌다는 걸 알아. 수 짐승은 오지 기능주 뭘 할 줄 안다는 걸 안다고요? 어 달릴 줄 안다는 걸 내가 알겠어. 자 근데 여기서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뭐 내용은 대꾸가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주자 도망 이게 달려가는 놈들은 짐승들이겠죠. 짐승들이 달려가다가 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자는 여기선 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되다? 망 망자는 그물이란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쵸? 이 짐승들은 달려가다가 그물에 잡힌다는 것, 잡힐 수가 있을 거야. 유자. 헤엄치는 놈들, 물고기는 헤엄치다가 어떻게 돼요? 가이, 위, 륜. 륜 자는 왼쪽에 보면 이게 실이란 뜻이죠. 네, 이렇게, 이렇게. 이 글자가 들은 건 뭐 실이나 뭐 이런 거에 뜨는 글자인데요. 륜 자는 원래 우리가 삼강, 오, 륜 할 때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륜 자를 별이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별이. 근데 별이 하면 몰라요. 지금 현대인들은. 별이는 저도 별이 그러지만 이제 뭐 그래서 뭐죠? 윤자보다는 강자를 많이 쓰죠. 뭐 부위 자강 하면은 5편 같은 거 찾아보면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가 됐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별이가 뭔지 몰라요. 이 윤자도 별이란 뜻인데 그물에 그물을 엮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물을 던져갖고 이걸 잡아서 끌어내는 걸 별이라고 합니다. 그물이야 쉽게 말해 그물. 그러니까 그물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빙 돼서 이걸 딱 갖고 오면 다른 것까지 끌려 들어오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륜자도 그물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려가는 짐승들은 이 망자는 그래서 덫이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맥락이 맞아요. 덫에 걸리고 그리고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은 그물에 걸려 버릴 것이고 비자 날아다니는 저 새들은 가이 위 증 증자는 5편 찾아오면 주살증이라고 하는데 주살하면 또 모르죠. 쉽게 말하면 화살 같은 겁니다. 찌르는 걸 주살이라고 그래요. 쏘아 맞추는 것을 주살이라고 합니다. 활에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겠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쓸데없이 이 뒷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어룡 오불능지 기승풍운이상천 오 금일견 노자 기유룡야 지어룡 근데 지자는 이르다 라는 뜻이죠. 용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용에 대해서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그렇고 물고기는 새는 이런 거 알겠어. 근데 용은 용에 대해서는 말이야 오 내가 불능지 알 수가 없어. 기승 풍운이 상천 승자는 올라타다 풍운 바람과 구름을 올라타고 상천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모르겠다는 건 직역하면 지금 불능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지만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용은 구름과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데 내가 그걸 헤아릴 수 없겠다. 금일 내가 오늘 견노자 노자를 보았는데 기유룡야 그가 유자는 같다 용과 같았다. 원래 야자는 이게 의문 종결 어미로 많이 쓰이는데 그럼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노자를 봤는데 용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식의 근데 뭐 그냥 용과 같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네, 노자는 용의 비유가 됩니다. 논어에도 이렇게 나와요? 논어에는 노자 한 토막도 안 등장합니다. 노자 안 등장합니다. 뭐 그래서 이 고사를 그냥 사마천이나 일부 문건에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정말 노자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전자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마천의 기록 안에서 이제는 뒤에 노자에 관한 내용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으로는 공자문례. 공자문례라는 고사에 대해서 본 거고요. 공자가 노자를 만나러 가서 얘를 물었다. 자, 그 다음은 노자가 노자라는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가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노자수도덕 기학이자은 무명위무 예. 노자는 수는 닭 같다. 이때 숫자는 물론 뭐 수신이란 우리가 표현도 쓰고 수양이란 표현도 쓰죠. 연구하다, 뭐 깊이 공부하다 그러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깊이 받들고 뭐 이런 뜻입니다. 도와 덕에 대해서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물론 도덕이란 표현을 쓰긴 합니다. 고문에. 이게 이제 같이 엮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도덕을 닦았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도덕을 닦았다 그러면 아, 예의 바른 삶을 추구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도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도덕이라고 할 때는 고대에는 도와 덕으로 나누어서 얘기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도덕경도 도경과 덕경이 따로 있습니다. 상편이 도경이고 하편이 덕경. 그래서 노자는 도와 덕을 추구했는데 닦았는데 기학 그의 학문은 EA 위 B죠. A를 B로 삼았다. 그쵸? 자은 무명을 무로 삼았다. 무는 힘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자은 무명이라는 가치를 중시 여겼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은 숨고 무명 이름을 날리지 않는 것에 힘썼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명성을 얻지 않는 것에 힘썼다. 그러니까 앞에서 공자에 그런 말을 한 거죠. 너 지금 좀 이름 좀 날려보겠다고 이래저래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거 다 쓸모없는 거야. 근데 사실 오늘날에 보면 자은 무명하면 안 됩니다. 자음 무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빛나는 사람이 자음 무명할 수 있는 거죠. 예. 어떻게라도 꼬투리라도 잡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자기 얼굴과 이름을 내세워야 되는 거고요. 예. 어떻게라도 자기를 알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광고비를 써가면서 유튜브로 홍보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음 21세기에는 중요한 은덕이 아니에요. 숨어버리면 이름도 흔적도 없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오랜만에 어제 개콘을 봤더니 더러운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뭐 박성광이 옛날 했던. 근데 이제 노자의 가치가 지금 사마천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분명 사마천 안에서는 이 노자는 이렇게 하지만 사마천 전체 맥락에서는 이 자은 무명이 사마천이 추구하는 가치는 아니에요. 지난주에 봤지만 알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치 포수가와 관중 나도 포수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는 안 있어 뭐 이런 식의 욕망들이 있고 백이숙제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내가 백이숙제 기억해 줄게 라고 하는 사마천의 의도는 결국 나는 누가 기억해 주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이 사마천의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억해 두시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라고 다 아 속세를 버리고 은거를 다 추구했다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오해입니다. 여튼 지금 맥락은 노자와 공자 맥락은 이래요. 읽어보겠습니다. 거주구지 견주지쇠 내수거 거주 주나라에 있은 지가 오래되자 이때 지자는
그냥 허사로 그냥 풀겠습니다. 구지할 뜻이 자는 견 주지쇠 주나라가 쇠락하는 것을 보고 네 이 내자는 이의 내자라고 보통 5편에 나오죠. 그리하여 그래서 뭐 어떤 사건과 사건에 이을 때 많이 씁니다. 숫자는 마침내 그래 이 숫자는 강조하는 거 건은 떠났다. 주나라에 오래 주나라에 있은 지 좀 시간이 지나자 주나라가 망할 게 보이니까 떠났다. 이 당시 춘추 전국 시대라는 배경에서 보면 주나라가 쇠락한다는 것은 이미 주나라가 원래 주나라가 원래 춘추 전국 시대는 주나라예요. 예,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제후국들로 여러 나라가 있었던 거죠. 뭐 제나라니 뭐 한나라니 위나라니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너무 세지니까 주나라 왕실의 위상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노자가 떠날 생각을 했대요. 그럼 어디로? 방향은 제가 제목에 넣었으면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동쪽으로 왔던 사람이 있죠. 중국 역사에서. 네, 달마는 동쪽으로 왔습니다. 어디서? 저기 먼 인도에서. 그러나 노자는 서쪽으로 떠나려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관 관영윤희왈 자장은의 강위아저서 예. 관문에 이르러서는 관자는 관문입니다. 관령 윤희가 말하기를 관령은 관을 지키는 관리이고요. 이름을 윤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문을 지키기 때문에 관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관윤. 그래서 관령 윤희나 관윤이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 관은 무슨 관이었느냐? 보통은 함곡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곡관은 낙양의 옆에 있는데요. 낙양 옆에 있진 않더라고요. 제가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낙양에서 좀 한참 자는데 낙양과 장안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쪽은 어디냐면 낙양이 이제 그 당시 주나라 중심지였는데 저기 장안, 시안으로 가려고 한 겁니다. 그 당시 진나라의 수도 함양이라고 그때는 했었어요. 거기로 가려고 한 겁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왜 아까 뭐 동쪽으로 온 사람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낙양 주위에 달마도 고 관문을 거쳐서 왔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함곡관이 서쪽으로 가는 서안과 동쪽의 중요 도시인 이게 뭐 낙양을 잇는 중요한 관문이었는데 여기에 모든 게 오갔습니다. 옛날에 뭐 노자가 이 관문을 넘어서 저쪽 서안 지역으로 갔다는 전설도 있고요. 한편 이제 이 뒤에 진나라를 무너뜨리러 항우와 유방이 건너간 관문도 요 관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조 유방 봉기를 보면 이 관문을 닫아서 항우가 엄청나게 썩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문현의 연도 요것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거고요. 아, 담이 있는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게 협곡처럼 돼 있어요. 아, 지형을 가보면 아 여기가 딱 정말 지리가 좀 재밌습니다. 강이 쭉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딱 이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나머지는 이게 험준에서 못 가는 길 같은 거 딱 이렇게 예, 지도를 보면 조금은 좀 보여요. 물론 지금 함곡관 유적지라고 있는데 그 유적지가 함곡관 자리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여튼 지리적으로 딱 거기만 이렇게 딱 가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서쪽을 할 때 거기를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서쪽에 있는 것도 동쪽 넘어갈 때 여기를 다 통과했습니다. 그 전설상의 흰 말을 타고 불경이 전설될 때도 이 함곡관을 건너왔을 거고요. 예, 달마도 여길 건너왔을 겁니다. 그래서 백마사가 낙양에 있고요. 예. 낙양 커다랗게 보면 낙양 그 주변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 정저우, 정주라고 하는데 그 밑에 이제 숭산이라는 데 달마가 있던 동굴이 있죠. 갔다 왔던 거 이제 자랑하는 겁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대요. 자, 노자가 이 관령 윤희를 만나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관령 윤희가 말하기를 자, 이때 자자는 선생님 노자를 가리킵니다. 그대가 장은의, 장차은, 은자는 숨는다는 거예요. 은거하려고 하는데 강자는 이게 뭐 여기는 강컨대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제발 뭐 이런 식의 뉘앙스입니다. 위아, 나를 위하여서 저서 글을 써주세요.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니 제발 저를 위해서 책을 좀 써주세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어시 노자 내 저서 상하편 노자 내 저서 상하편 언 도덕지의 오천여언이거 막지기소종 어시 이에 그쵸? 이러하여서 노자는 네 곧 저서 글을 써서 주었는데 상하편을 써주었다. 상편과 하편 이게 어떡하냐면 언도덕 도와 덕의 뜻에 대해 말하는 오천여언 약 오천여자를 오천여자를 하고 이거 떠났다. 그러니까 이에 노자가 상하편을 썼는데 도와 덕의 뜻에 관해서 말하는 오천여자를 쓰고는 이거 떠났다. 어디로? 서쪽으로. 그래서 노자 도덕경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노자가 내 이야기를 써야지 라고 해서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관령 윤희가 제발 써주세요 라고 해서 썼던 글이라는 것이고 분량은 오천여자 편제는 상하편 상편은 도경 하편은 덕경에서 도덕경입니다. 그래서 함곡관 유적지에 가면요 노자 황금으로 황금색의 노자 동상이 있고요 정말로 엄청나게 커다란 벽에 노자 도덕경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경과 덕경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야 이렇게 도경과 덕경을 써놨구나. 그리고 노자 그 황금 빛나는 상 밑에 딱 가면 상선약수에 대해 이 노자의 문구를 딱 써놨더라고요. 볼만합니다. 이른바 도교의 발생지 뭐 이렇게 거기서는 써놨더라고요. 자 이렇게 써서 노자가 책을 남겨줬다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는 노자 도덕경이라고 하고요. 그럼 노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막지 기소종 막지 알 수가 없다 기소종 그의 종 끝. 그러니까 이걸 우리 지금 뉘앙스는 그가 어떻게 이후에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노자는 서쪽으로 사라져버린 게 되죠. 일단 요렇게 노자 이야기의 끝. 그래서 여기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한국관에 가면 노자가 소를 타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노자가 소를 타고 온 동상이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노자는 항상 뭘 타고 있냐면 소를 타고 있습니다. 예. 딱 보면 소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를 타고 있을 때 어떤 그림 같은 거 보면 동자를 데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소 타고 있는 그림이 엄청 많아요. 이 뒤에 엄청나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들 같은 경우는 구름도 살짝 있어요. 예. 그래서 자색 기운이라고 훗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 보라색, 그러니까 성스러운 기운을 떨치면서 저기 노자가 왔다라고, 소를 타고 왔다고 훗날에는 조금 더 이야기에 덧붙여집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함국관에 가면 노자 소를 타고 있는 동상도 있고 자운, 그러니까 이제 자색 기운이 이렇게 왔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꾸며놓은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이 함곡관은 딱 관문을 닫으면 이렇게 못 가는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서쪽에 갔다가 동쪽으로 못 돌아왔고 전쟁 근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이 맹상군이었는데요. 아, 맹상군 못 들어보셨죠? 근데 이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도망치려고 여우의 겨드랑이 털 옷을 뺏어왔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뇌물로 바쳤대요. 그러니까 이걸 창고에서 훔쳐온 사람이 마치 개의 도둑질을 숙내내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뇌물 써서 도망쳐왔는데 한국관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관문이 언제 여나요? 했더니 닭이 울 때. 다행히 옆에 닭 울음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꼬끼오 닭 울음소리를 내가지고 문이 열렸다. 들어보셨나요? 닭 울음소리, 개명. 그리고 개 도둑질, 구도. 개명구도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요 고사의 장소도 거기입니다.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한국관에 갔더니 개명대라고 있더라고요. 닭울음 소리가 있는 누대. 그래서 갔더니 거기 갔더니 마이크를 계속해서 틀어줍니다. 꼭요 마이크를 계속해서 틀어줍니다. 그래서 하루 이걸 9번 들이 뭐 길하다니 뭐 이렇게 해놨어요. 또
알고 보면 재밌고 모르고 보면 이 무슨 천국이냐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닭을 풀었는데 아, 닭은 없고 고양이는 많았어요. 그래서 이 함곡간에 얽힌 이야기는 사기를 읽으면 되게 많은데 이 노자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네, 궁금하죠?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뒷이야기는 좀 산만해요. 자, 또 다른 노자 이야기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혹왈 노래자 역초이냐 저서 15편 언도가지용 여공자동시운 혹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 이게 이제 앞에 나왔던 거는 아주 유명한 두 가지 에피소드였습니다. 공자 문예의 에피소드와 함곡간을 넘어간 이야기. 호괄 누가 묻기를 누가 말하기를 노래자 또한 초나라 사람이라 한다. 저서는 15편이었는데 도가지용 도가의 어떤 쓰임을 이야기하였다. 여 공자 동시운 여 누구누구와 공자와 동시운 같은 때라고 운 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노자의 후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앞에는 이름이 뭐였죠? 이이라고 하는 초나라 사람이 노자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나라 수장실의 관리였던. 근데 노래자라는 사람도 있어. 이 사람도 초나라 사람이래. 헷갈리죠? 그럼 노래자는 누구야? 모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개 노자 백유 60여세 혹언 200여세 이기수도이양수야 아마도 대체로 노자는 160여세 100유의 유자는 또 우자랑 통용이 됩니다. 100 그리고 60여 그럼 우리말로 하면 한 160살 정도였대. 혹은 말하기를 200여세 한 200살 되었다는 얘기도 있네. 이자는 여기서 때문이라는 뉘앙스입니다. 기 수도 덕을 닦고 양수 이 양자는 양생이라는 표현 우리가 쓰기도 하죠. 숫자는 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양생이라고 생각하면 그가 도를 닦고 양생을 했기 때문이래. 노자가 160살이나 한 200살.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160살이라는 얘기도 있고 200살 정도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도를 잘 닦고 양생을 해서래. 이건 다 소문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나 현대 이야기 지금까지 발전한 지금도 160살까지는 못 살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전설이겠죠. 모르죠. 또 노자가 70살로 태어났으니까 160살이면 근데 여튼 이거 다 소문입니다. 지금 소문들을 막 지금 기록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소문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자 사지후 129년 이사기 주태사담 견진헌공왈 시진여주합 합 500세이리 리 70세이폐황자출원 예. 또 이자는 그리고 자자를 해석 안 했네요. 그쵸. 자, 공자 사지후. 이때 자자는 뭐뭐로부터. 공자가 죽은 뒤로부터 129년 뒤에. 그리고 나서 사기. 이때 사기는 책 이름이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에. 라는 뉘앙스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주나라 태사담이라는 사람이 견 진헌공할. 진나라 헌공을 만나 이르기를.
이때 담은 그래서 노담이라고 할 때 이 담자를 쓰기도 합니다. 뭐 헷갈려요. 시 처음에 진나라와 주나라는 합쳐졌다가 합 500세 이리 합쳐진 지 500년 지난 뒤에 리 나뉘어집니다. 리 70세 나뉘어진 지 70년이 지난 뒤에 패왕자 패자가 될 왕이 출 나타납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혹왈 감즉 노자 혹왈 비야 새 막지 기연부.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담, 이 노담, 진나라 헌공을 만났다고 하는 공자 사후에 몇 년이었죠? 129년 뒤에 나타났다고 하는 그 사람이 즉 노자, 곧 노자라는 이야기가 있어. 혹왈,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비, 아니래. 뭐야, 지금 보면 지금 최소한 세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공자가 예를 물었다라고 하는 이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노래자라고 하는 초나라 사람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노담이라고 한 담이라는 이름에 저기 공자보다 한참 뒤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지? 물론 이걸 다 섞는 말도 됩니다. 네. 200년 뭐 살면 돼요.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래도 또 얘기를 합니다. 사마천조차도 이 담이 노자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래. 새 막지 기연부.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막지 기연 막지 알 수가 없어요. 기연부 그러한지 아닌지 를 알 수가 없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노자은 군자야. 노자는 응과하는 군자였다. 그래서 모릅니다. 자, 근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노자의 칼 장자의 방패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시천인 선생이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왜 노자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복잡한지에 관해서 조금은 이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이 태사담의 이야기가 좀 재밌습니다. 태사담? 이 진나라 헌공을 만나서 사실 주나라 때 이 지금 그럼 담이 노담이라는 사람이 서쪽으로 가서 지금 만난 거잖아요. 아 그게 이게 노자의 이제 서쪽으로 간 이야기를 어떤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러 갔냐? 진나라와 주나라가 원래 사실은 뭐야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 패왕이 등장한다 어떤 전설을 들려주는 거죠. 그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진나라가 주나라를 넘어 이후에 어떤 뭐 통일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전설을 이야기해 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걸 예비해 주는 어떤 선지자처럼 얘기해 준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로는 이 진나라 이후에 또 다른 어떤 패자가 등장하는 것을 예언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한 나라. 그러기 때문에 노자가 서쪽으로 갔다라고 한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럼 뭐 진나라라고 하거나 한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와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걸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자는 관령 윤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숨으려고 서쪽으로 간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새롭게 등장할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상당히 복잡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뭐 해석의 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노자의 후보는 셋입니다. 자, 근데 또 이렇게 또 어지러운데 노자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참고로 말씀드린 사기 열전에 실려있는 모든 노자에 관한 기록을 지금 다 전문 읽는 겁니다. 아, 얼마 안 남았어요? 끝날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자지자 명종 종위위장 봉어단간. 노자지차. 노자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니 노자가 아들도 봤어요. 세상에. 이름이 종이었다. 예, 그럼 이 사람이 노종이었는지 이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맥락상으로는 이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식도 보았대요. 참 이해가 안 되죠. 노자가 자식 있다고 하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종위위장. 종은 위 되었다. 위나라의 장수가 되었다. 아니, 노자가 자식을 봤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장수가 돼? 네? 그리고 이 장수가 그냥 군역 가서 할 일 없어서 군인이 됐고 뭐 이런 정도 아니에요. 봉자는 봉토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공을 세워서 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단간이라는 땅에 봉해졌다. 그래서 이때 봉해졌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하죠. 어디 어디에 봉해졌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지역을 약간 쉽게 말하면 상으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공을 세워서.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종자주. 주자궁. 궁현손가. 자, 노자의 계보입니다. 노자의 아들 종이 있었는데 종의 아들은 주였고 주의 아들은 궁이었으며 궁의 현손은 가였다. 예. 몰랐죠? 예, 노자 족보가 있는 건 처음 아셨죠? 사마천 사기에 기록된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가, 사어, 한, 효, 문제. 가, 사어, 한, 효, 문제. 이, 가지, 자. 해, 위, 교서, 왕, 앙, 태부. 인, 가, 우, 재언. 예, 그래서 이 가는, 노자의 몇 대 손인지 제가 세어보진 않았네요. 여튼 노자의 한참 후손입니다. 사자는 벼슬살이 하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한 효문제에 벼슬살이 했다. 효문제는 지금 보시면 한 고조 유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태우 시기가 있습니다. 여태우 시기에 소재 두 명 있습니다. 소재는 쉽게 말하면 이름 없고 실권이 없는 황제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벌써 3대가 지난 거예요. 한 고조 유방, 그 다음에 소재 두 명. 그 다음이 누구냐면 한 문제고요. 문제. 그 다음이 경제고요. 그 다음이 무제입니다. 한 무제가 유명하고 한 무제가 사마천 시대예요. 즉 뭐냐면 사마천 자기 시대보다 조금 앞에 노자의 후손이 살아 있었대요. 후손들이 더 말을 많이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무슨 얘기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문제 시기에 벼슬살이 했대요. 노자의 자손이. 이 그리고 가지 자해. 이 가의 아들 해는 위 되었다. 교서왕. 교서왕은 지역의 어떤 왕입니다. 그 당시 이제 한 나라가 있으면 지역에 이제 왕들이 있었는데요. 이 교서왕 앙의 이 앙의 이름입니다. 태부였다. 태부는 왕의 스승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벼슬자리 높이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예. 인 이러한 까닭에 가우재현 가짜는 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제 땅에 집이 있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사마천 시대까지도 노자의 후손이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노자가 누군지 알 텐데 왜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놨을까? 그래서 이제 김시천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씨의 당시 이제 이 씨 가문에 무장들이 있었거든요. 이 무장 가문 가운데 앞에 장수였잖아요. 노자가 자신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르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노자 이야기는 노자가 아들도 있었고 손자도 있었고 나중에 잘 나갔대 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좀 의외죠. 노자가 설사 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올해 장수도 해먹고 어느 왕의 태부도 해먹고 이게 뭐야? 아니 응거하라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세지학 노자자. 즉 출 유학. 유학 역 출 노자. 세, 세자는 세상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학 노자, 노자를 배우는 사람들은 즉 곧 출자는 내치다. 내치다는 뜻은 뭐냐면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유학을 무시한다. 유학은 역 또한 출 무시한다. 누구를? 노자를 무시한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도 부동 불상 위모. 도 부동 불상 위모. 기 위시야. 기 위시야. 이 이. 이 이. 무 위 자화. 무 위 자화. 청정 자정. 청정 자정. 도 길이 부동 같지 않으면 불상 위모 상자는 서로 위모 모자는 도모하다. 길이 같지 않으면 서로 같이 도모하지 않는 법이라 했으니 어찌 기 위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일까?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아마도 이걸 이야기한 것일 거다. 그래서 유가와 도가는 같이 갈 수 없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이이 이이가 앞에 나왔던 노자의 첫 번째 이름이었죠. 이이는 무위자화 무위하며 자화 변화를 따랐던 사람이니 또한 청정자정, 깨끗하니 자정, 스스로를 바라잡았다 한다. 라며 노자의 기록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노자에 관한 전체 기록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사마천 기록은 어찌됐건 형식적으로든 남아있는 공식 기록이에요. 노자에 관한. 그래서 이후에 노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건 다 요 내용을 가지고서 덧붙여진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헷갈려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노자에 관한 역사 기록 전문을 보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노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게 정말 있었던 사람인지 없었던 사람인지 헷갈려 라고 하는 예, 결론밖에 안 남죠. 200년 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200년 살면? 예, 오래오래 살아야 될 텐데. 20년당 한 살로. 아 그래요? 그래서 한 200년 살았기 때문에 은거도 하고 예, 자손도 보고 그런 건가요? 자 이어서 장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장자 좋아해서요. 장자 기록은 조금 더 선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장자자, 장자자. 몽인야, 몽인야. 명주. 명주 장자라는 사람은 몽 사람이었는데 몽은 지역 이름입니다. 명주 이름은 주였다. 그래서 장주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셔야 됩니다. 관중의 이름은 관이오, 노자 이름은 이이. 네. 노담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나중에 책을 보시면 아, 이 사람이 노담이라고 하거나 이이라고 하면 이제 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장자 이름은 장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주 상 위 몽 칠원리. 주 상 위 몽 칠원리. 여 양해왕 제선왕 동시. 주, 주자는 장주, 장자입니다. 장주는 상 일찍이 위, 몽, 친, 칠원이 위 되었다. 몽땅의 칠원의 관리어가 되었다. 칠원은 무슨 뜻이냐? 칠자는 오칠자입니다. 그래서 오, 알죠? 네. 그럼 오칠한다고 할 때. 네. 그럼 그러면 이 칠원은 동산이란 뜻인데 그래서 두 가지로 많이 썼을 합니다. 옻나무를 관리하는 동산지기였다. 네. 1번, 2번. 옷은 그 당시에 제기 같은 데 많이 발랐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옷을 가지고 제기 같은 걸 바르거나 이런 걸 생산하는 일을 담당했던 관리였을 것이다. 뭐 정확하진 몰라요. 여튼 뭐 이런 일을 했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요 교육 때문에. 그리고 양해왕, 제선왕과 동시 같은 시대 사람이었다. 요게 왜 중요하냐면 맹자와 동시대였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자의 양해왕, 제선왕이 나오죠. 그러나 맹자도 장자 얘기 안 하고요. 장자도 맹자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 계속 읽어보죠. 기학 무소불규. 기학 무소불규. 연기요본. 귀어, 예, 연기요본. 연기요본. 귀어 노자지연. 귀어 노자지연. 그의 학문은 무소불규, 규자는 엿보다, 쳐다보다. 그럼 무슨 뜻이냐? 보지 않은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죠. 그의 학문은 두루 통달하였는데 그는 안 읽은 책이 없었는데 연 그런데 기요본 요자나 본자는 핵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체란 뜻도 있고 본체란 뜻도 우리가 쓰잖아요. 그의 어떤 요는 핵심 본 뿌리는 귀어 노자지연 귀 돌아간다 어디로 노자의 말로 돌아간다. 장자가 정말 많은 걸 배웠지만 정말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 노자부로 출발했다라고 사마천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자와 사마천 장자를 연결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근데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고기저서 십여만원 대저솔우원냐 작어부 독척거협 이저자 공자지도 이명 노자지술 고 그러므로 기저서 십여만원 그가 쓴 글이 십여만 자가 되는데 대저 대저는 지금도 그냥 옛날 사람들이 쓰죠. 대저 대체로 솔 모두 우원 우원은 우화란 뜻입니다. 우원 빗댄 말이었다. 근데 이제 우화를 좀 일단은 우화는 빗댄 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화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교훈을 주는 말이라고 우화 빗댄 말이란 뜻입니다. 우원이었다. 그래서 장자에도 빗대어 뭐 다른 존재를 등장시켜서 나무가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장자 보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셨죠. 작 어부 도척 거엽. 어부 도척 거엽은 장자에 있는 편명입니다. 어부편, 도척편, 거엽편을 작 지어서 이것을 가지고 저, 자, 젖자나, 잣자나 다 깎아내리다, 비판하다 라는 뜻입니다. 공자지도, 공자지도, 공자의 무리를. 그럼 이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유학자들을, 유가를 비판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이명 노자지술, 노자의 가르침을 명, 밝히 드러내었다. 실제로 어부도척 거여편을 보면 유가를 비판하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어부도척 거여편은 훗날 장자 네 편에 속하는 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아니었던 거죠. 그거 재밌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물론 공자의 어떤 뭐 유학자들 비판하고 있기도 하지만 과연 그로써 노자의 어떤 가르침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일까는 조금 더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장자가 노자랑 같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저서가 십여만 원이었다는 뜻인 부분입니다. 왜? 오늘날 남아있는 장자는 그보다 한참 적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었느냐? 사마천 당시에 읽었던 장자의 책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중간에 일부 편이 삭제가 되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또 모르죠. 어느 날 저 깊은 땅 속에서 장자책이 툭 튀어나온다면 사마천 말이 더 맞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인 날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몰라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 노자가 그런 어떤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자는 통행본이 있고요. 통행본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대중들이 보는 문장들입니다. 한편 노자는 초간본이 있습니다. 초간본은 곽점초간이라고 보통 하는데 무덤에서 나무로 된 책이 노자책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과 좀 다른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백서본이 또 나왔습니다. 백서는 비단에 적은 책입니다. 나왔어요. 근데 좀 다른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달달 외웠던 노자가 아닌데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장자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도 장자에 대한 커다란 해석이 바뀔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왜? 분량이 너무 많아서. 노자는 5천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딱 나오면 아 요거는 그리고 노자가 이게 그 5천자하고 81장으로 돼 있는데 한 장 한 장에 딱 독립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몇 자 안 되거든요. 한 장 한 장은. 그럼 나오면 아 이건 2장이네. 그리고 요 장이 전체 내용이 좀 바뀌거나 이럴 수 있어요. 맥락이. 근데 장자는 한 편이 워낙 길고요. 이게
주저리주저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바뀐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그 많은 양이 나오지 않으면 바뀌지 못합니다. 또 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중국 역사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바뀌는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 곽점 초간본이랑 그 백서본은 노자 연구에 아주 획기적인 그 이걸 이렇게 틀어버렸고요. 몇 년 전에는 오나라 땅에서 역사 그 문서고 있잖아요. 수장고가 발견되었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삼국지의 오나라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라고. 뭐가 발견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끔 발견됩니다. 네. 재밌죠? 네. 자, 계속해서 장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외루허 항상자 지속 개공어무사실 연선촉서이사 지사류정 용표박유묵 수당세숙학 불릉자해면약 외루허와 항상자 이것도 이건 두 가지를 해석했는데 하나는 사람 이름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나는 편명 이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도 편명이 아닐까 싶어요. 지속 그런 부류들은 외루어나 항상자 따위들은 개 모두가 공어 텅 빈 말이고 무사실 사실이 아니다. 근데 이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장자 책에는 외루어 항상자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외루어 항상자가 아니겠어?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외루어 항상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우리가 보지 않는 장자에 어디에 실려있는 게 아니겠냐 추측하기도 합니다. 연, 그런데 선, 잘했어요. 촉설이사, 촉자는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쓰다는 뜻입니다. 글을 쓰고 말을 늘어놓는 걸 잘했습니다. 누가? 장자가. 지사류정, 지자는 가리키는 거죠. 사자는 사건. 류자는 분류를 나눈다는 뜻이고 정자는 사실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사건마다 사태마다 이것을 잘 글을 써서 지목하고 분류를 나누는 걸 되게 잘했대요. 그리하여서 용, 표박, 유묵 이걸 가지고 표나 박이나 다 이것도 비판한다는 뜻입니다. 유묵, 유가와 묵가를 아주 극렬히 비판했대요. 예.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죠. 수, 당세, 숙학, 불릉, 자해면야. 비록 당세, 숙학, 비록 그 당시에 숙학은 숙자는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학문이 깊고 그런 사람도 불릉자해면야 거기서 장자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를 수가 없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자 그렇게 아주 강력한 비판의 힘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기언 광양 자자 이 적기 고자 왕공대인 불릉기지 기언 그 말이 이때 기언은 장자의 말이란 뜻입니다. 장자의 말은 광양은 다 넓다는 뜻입니다. 근데 터무니없이 넓은 거예요. 장자의 말은 터무니없이 넓고 커서 또한 자자 자자는 자자는 스스로란 뜻이고요. 자자는 방자하다 멋대로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장자의 말은 너무 크고 지 멋대로 해가지고 적기, 적자는 딱 적합하다. 자기에게 맞았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딴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 왕공대인 불릉기지 그러므로 왕공, 왕이나 공, 공은 제후들이죠. 대인, 귀족들이 불릉기지 이때 기자는 이게 그릇 기자인데 뒤에 이제 지자는 목적어입니다. 글을 그릇으로 삼다, 도구로 삼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글을 쓰다. 예, 쓰지를 못했어요. 예,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게다가 비판 정신도 훌륭하지만 문제는 뭐였습니까? 지 멋대로 해가지고 말은 터무니없고 그래서 왕공 대인들이 글을 쓰지를 못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뒤에 장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를 보면 이 쓰지 못했다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의 이제 장자의 객관적인 기록인 거고요. 이 뒤는 하나의 또한 에피소드입니다. 장자의 에피소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초위왕 문장주현 사사후패영지 허이위상 초나라 위왕이 문 들었어요. 뭘 들었냐? 장주현 장주가 현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사후패영지 사자는 앞에 나온 사자는 뭐뭐로 하여금 뒤에는 사신으로 하여금이라는 뜻입니다. 사신을 보내서 그럼 뭘 가지고 후패 후자는 두텁다 패자는 패물 원래 패백 혹은 패물은 예를 갖추어서 상대를 받아들일 때 썼던 그걸 이제 패백이라고 하거나 패물이라고 합니다. 영지 그를 받아들이려고 했다. 허 이위상 허자는 허락하고자 이위상 재상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고자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더 그냥 유리하게 풀면 사신을 아니 많은 재물과 함께 그를 맞아들이고자 사신을 보내어서 그를 재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장주 소위 초사자왈 천금 중리 경상 존위야 장주는 장자는 소 비웃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위 초사자왈 초나라 사신에게 일러 말하기를 천금 중리 경상 존위야 천금 천금은 중리 매우 리 리자는 이때 이롭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져온 이 많은 재물들은 정말 비싼 거죠. 경상 지금 제안하는 경상은 재상자를 이야기합니다. 공경 대부할 때 경자를 쓰고요. 장 그 상은 뭐 재상이라는 뜻이죠.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이 재상은 존위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장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도불견 교제지희우호 양사지수세 의이문수 이입태묘 당시지시 수욕위고돈 기 가득코. 자, 그대는 이 초나라 그 사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대는 불견 보지 못했습니까? 독 유독 강조의 표현입니다. 뭘? 교제지 희우 교제 교제는 어떤 제사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희우는 그냥 희생소. 그러니까 제사에 바쳐지는 그 희생당하는 소를 보지 못했습니까? 어떤 소인데? 양 사지 양자는 먹이다 사자도 먹이다 그를 여러 해 동안 먹이고 의이 문수 문수는 문자는 무늬가 있다 숫자는 수를 놓다 그러니까 화려하다는 뜻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히고는 여러 해 동안 잘 먹여서는 화려한 옷을 입혀서는 이입태묘 태묘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이 대자를 태자로 읽습니다. 고유명사로 읽을 때는요 태묘 왜 들어가요? 제사 지내러 들어가는 거죠. 당, 시, 지, 시. 당, 자는 당하여서. 이러한 때를 당하여서. 수욕, 위, 고돈. 수, 비록, 욕.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위, 되고자 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고돈. 혼자 있는 돼지가 된다 하더라도. 기 가득고.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장자는 희생소의 자신을 비유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당신 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돈과 재상자리를 가지고 간다면 희생소와 다를 바 없이 될 겁니다. 몇 년 동안 잘 먹겠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태묘로 끌려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날 내가 저 돼지처럼 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해도 소용이 있겠냐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극거. 무, 오야. 아, 명, 유, 희. 오독, 지중, 자, 쾌. 자, 그대는 극거. 극자는 재빨리란 뜻입니다. 그대는 빨리 거, 떠나시오. 이 거자가 오늘 많이 나오네요. 네. 네. 무, 오와, 무. 하지 마시오, 오와. 나를 더럽히지 마시오. 여기 더럽힌다는 뜻이 두 개가 나오는데 좀 재밌습니다. 아, 나는 명. 영자는 조금 표시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영자는 차라리 라는 뜻입니다. 이 영자가 안녕의 영자가 아니라 차라리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나는 차라리. 유희. 희자, 예, 유희 뭐 이렇게 놀겠다는 뜻이에요. 뭐하고 놀겠대요? 오독지중. 오나 독이나 다 더럽다는 뜻입니다. 이 더러운 속에서 놀면서 자쾌. 내 홀로 즐거워하겠다. 나, 너는 나를 더럽히지 말아라. 근데 재밌어요. 웃긴 말이에요. 나는 여기 더러운 데 살래. 근데 그러면 더러운 거 사는 게 빼주는 게 왜 더러운 거야? 근데 이게 맥락인지 어떤 식의 역설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자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죠. 무위유국자 소기. 종신불사. 이쾌오지연. 이쾌오지연. 무위 되지 않겠다. 유국자. 유국자는 나라를 가졌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유자는 치국과 같은 뜻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기자는 이것도 보시면 말이 있어요.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겠다. 종신불사. 종신. 죽을 때까지 불사, 벼슬자리 하지 않을래? 이 쾌 오지연. 그러면서 쾌 즐거워할래? 오지. 나의 뜻을. 예. 그러니까 멋대로 산 거예요. 예. 장자는 멋대로 살았죠.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 장자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근데 이거는 약간 지금 노자식의 접근하고 좀 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어떤 맥락은 공유할 수 있겠지만 장자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뭐냐면 사실 내가 좋은 거 아니잖아. 그리고 장자는 꿰뚫어 보는 거죠. 뭐냐면 실제로 무엇을 준다는 사람들이 그냥 주지 않을 거래. 네. 실제로 그렇죠. 회사가 그렇죠. 네. 네. 공짜로 주는 회사는 없죠. 네. 그만큼 뽑아가는 거죠. 무엇을? 젊음을, 열정을. 정말로 저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저기 흔히 모 기업에 이제 취직한 애들한테는 그런 얘기 있죠. 정말 저건 빨대 꽂은 거라고. 빨대 딱 꽂혀가지고 쫄쫄쫄쫄 이제 그 골수까지 다 톨톨톨톨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퇴직하라고 하겠죠. 어떻게 보면 물론 오늘날 우리 삶에서는 얼마간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한데 장자는 안 바꾸고 말아 이씨 막 이런 입장인 거고요. 장자는 야, 내가 갖고 그렇게 골수까지 빨아들여야 되 빨아 이게 뭐지 빨려야 되겠냐라는 입장인 거죠. 장자는 그냥 나 그냥 대충대충 살래. 장자는 뼛속까지 골수까지 아쌉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더럽게 살래 라는 장자의 이야기를 사마천 사기에서 볼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이 장자에 관한 전체 기록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진도를 빨리 빼야 되겠네요. 신불의 이야기입니다. 신불의 이야기는 금방 갑니다. 신불의 이야기는 쉬우니까요. 그냥 술술술 읽고요. 별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은 아니지만 신불에 관한 이야기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가져왔어요. 신불에 뺄까 하다가 그래도 예, 읽어보겠습니다. 신불해자, 신불해자. 경인야, 경인야. 고정지천신. 고정지천신. 신불해는 경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정나라의 천신 신분 낮은 신하였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학술이간한소후. 소후 용위상. 소후 용위상.
학술, 배움, 그러니까 학술은 배움과 자기가 꾼 어떤 재주를 가지고서 이때 간자는 유세하다는 뜻입니다. 한나라 소후에게 유세를 했는데 소후가 용위, 그를 들었어서 상, 재상으로 삼았다. 그 다음 내수정교, 외응제후, 15년 종신자지신, 국치병강, 무침한자. 네, 안으로는 수 닦았어요. 무엇을? 정교, 다스림과 가르침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서는 정교를 중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밖으로는 응, 제후, 제후들에게 대응했대요. 외교도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15년 동안 했대요. 그래서 종, 신자지, 신. 신자는 신부래를 이야기하겠죠. 신부래, 신, 몸이 중, 종,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신부래가 죽을 때까지 국치 병강, 나라는 다스려졌고 병강, 군사는 강했대요. 무침 한자, 그래서 한나라를 무침, 침략하는 자들이 없었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네요. 그 다음 신자지학, 본어 황모이 주 혁명, 저서 2편, 호왈 신자. 이 신자, 신부래의 학문은 본, 근본을 두었대요. 어디에? 황로와, 황로의 근본을 두고 주혁명, 혁명을 주로 여겼답니다. 두 가지 개념어가 나왔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황로는 황제와 노자를 엮어서 말하는 것이고요. 보통 황로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혁명은 형벌과 명, 어떤 이제 명분이라고 할까요? 실질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서 일종의 법률을 이야기한 학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중요시 여겼대요. 황로나 혁명이나 실제로 법가의 사상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런 책 읽을 때 황로학이니 혁명학이니 이런 걸 나올 겁니다. 저서 2편, 쓴 글이 두 편이나 있었는데 호왈 신자, 신자라고 불린다. 내용은 끝. 그래서 듣보잡은 지나가고요. 네. 한비자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달리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비자, 한지제 공자야. 한비라는 사람은, 근데 이 우리가 한비자 할 때 이 자자는 아들 자자를 씁니다. 한비자.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한의 비, 예, 한비자. 한나라의 여러 공자였다. 뭐냐면 한나라의 공자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일종의 그 귀족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희형명법술지학, 이기귀본어 황로. 희는 좋아했대요. 무엇을? 혁명과 법술의 학문을. 혁명은 형벌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따지는 거고 법술도 법령입니다. 그런 걸 좋아했대요. 요즘은 법학을 좋아했다는 거겠죠. 이귀귀 본어 황로. 그런데 그것은 황로학으로, 그의 근본은 황로학에 있다. 귀가 더 중요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비위인 구흘, 불릉도세, 이선저서. 이때 빗자는 그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한비의 빗자입니다. 한비는 위인, 사람됨이. 구흘, 구흘은 말더듬이었다는 뜻이에요. 한비는 약간 말더듬이가 있었대. 그래서 불릉도세, 불릉 할 수 없었답니다. 도세는 유세란 뜻입니다. 즉 말이 좀 이렇게 버벅거렸기 때문에 유세를 잘 못했대요. 그러나 이선저서, 글은 잘 썼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여이사구사순경, 사자이위불여비. 여이사, 이사와 더불어서 구사순경, 순경은 순자를 이야기합니다. 순자를 구, 함께 사.
차 섬겼다. 즉 순자의 제자로 한비자가 있었고 이사가 있었습니다. 이사는 뒤에 만나게 될 텐데 진나라 진시황을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사자는 이사의 사예요. 아, 이런 거 나오면 헷갈립니다. 이사는 자 스스로 이위 여겼다. 불려 비. 이때 비자도 못났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한비입니다. 한비보다 못났다고 여겼다. 이런 거 이 사, 자, 이위, 불렵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통법으로 보면요. 이것은 스스로 그런 것보다 못났다고 여겼다?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자, 다시 이사는 한비자보다 못났다고 스스로 여겼다. 그래서 나중에 한비자를 시기해서 죽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그래서 실제로 한비자가 이사가 이제 진시황 아래에 있었잖아요. 한비자가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한비자를 불러옵니다. 근데 이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니까 이사가 한비자와 진시황이 만나면 나의 자리는 안 돼 라고 해서 모함을 하여 한비자를 옥에 가두고 결국은 모함하여 자기의 동문했던 친구였던 한비자를 죽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마천의 사기에 실려 있어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고요. 한비자는 되게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말 한비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 가운데 핵심만 뽑아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연 한비 지 세진한 위 세난 서 심구 종 사어 진 불능 자탈 세난 왈 연 그런데 한비는 지 알았다. 세진한 유세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위 세난 이때 세난을 이제 뭐 어디 표시해 놓으십시오. 세난은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유세의 어려움이잖아요. 이게 근데 한비가 지은 글 가운데 편명입니다. 그러니까 위 세난 서 그러니까 세난이라고 하는 글을 위 지었는데 심구 모두 여기 갖추어져 있다. 종 사어진 그런데 종 끝내 진나라에서 죽었으니 불능 자탈 불능 할 수 없었다. 스스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세난왈 세난편에 이르기를. 이 세난편의 내용은 뭐냐면 유세가 어렵다. 즉 뭐냐면 자기를 모든 생사나 어떤 식의 자신의 신분을 쥐고 있는 군주를 대하기 어렵다는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클라이언트죠. 근데 아주 모든 정권이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난을 요즘 말로 하면 프레젠테이션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유세라고 하는 건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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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뭐 취업 면접이라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어떤 자기 갖고 있는 어떤 국가 철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제시하면 신분이 올라가요. 오케이 너 재상. 근데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굴러떨어집니다. 잘못하면 프렌즈 잘못하면 일자리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나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군주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비자가 글을 잘 썼어요. 세남편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한비자는 뭘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친구의 시기는 어떻게 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세남편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안 넘어갔었구나. 자, 세남편 내용을 일부를 뽑아왔습니다. 유명한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용지위중야 가요압이기야 부 무릇 용지위중야 용이라고 하는 충 이때 충자는 벌레라고 하는데 짐승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용이라고 하는 짐승은 무릇 가 할 수 있다. 요 압은 압은 누르다는 뜻이고 요 자는 이렇게 제어한다는 뜻이에요. 제어해서 기 탈 수가 있다. 용이라는 짐승은 탈 수가 있다. 이때 용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어떻게?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세난편에 유세의 어려움은 뭐냐면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다.
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한다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다. 유세는 왜 어려운데?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게 어렵다는 거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말 잘하는 게 유세 중요하지 않아. 이라는 얘기예요. 예. 내 생각을, 그러니까 뭔가 유려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한비자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아, 이거 잘 표현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진실하게 혹은 다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유세 가장 중요한 건 뭔데?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네. 아무리 말 잘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100% 이야기한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비자 얘기는. 아니,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지. 라고 하는 게 한비자의 접근이에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눈앞에 용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의 생사 여탈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늘에 오르게도 할 수 있고 땅으로 처박히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듣고 싶은 얘기를 잘하면 돼요. 그러면 타는 거죠. 되게 현대적이죠? 네. 네. 저도 그래서 많이 얘기합니다. 이제 이거 좀 다르긴 한데 자소서 같은 거 쓰는 거 좀 봐주기도 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자소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 솔직하지 마라 제발. 네? 자기 소개서가 아니라 자기가 쓰는 소설이라니까. 이거는 나를 드러내는 글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글이 아닌 너의 진실함, 너의 어떤 뭔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안 중요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프리젠테이션에도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겠죠. 솔직하게 말하는 거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말 잘하는 것도 약간 부차적이에요. 예.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요 말 듣고 싶었죠. 그래서 사마천 사기를 보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던 군주 이야기 나옵니다.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얘기를 해요. 표현을. 네.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새 남편 어려운 게 그런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어려운 건 뭐냐? 유세 어려움은 그게 어려운 거라는 거 듣고 싶으면 얘기해 주는 거. 자, 그래서 이 용을 탈 수가 있고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연기후하 유영린 경척 인유영지 즉필살인 인주역유영린 세지자 능무영인주지영인 즉기의.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다 그러면 듣고 싶은 얘기 해주면 된 거죠. 100%. 그러면 진짜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부릴 수 있다고. 군주를 군주 위에 올라탈 수가 있는 거, 머리 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할 수가 있다라고. 아니, 조심하겠다. 한 가지가 있대요. 뭐냐? 연. 그런데 기후화 용의 후 목 아래에는 유영린 영린이 있어. 영린이라는 표현은 거꾸로 된 비늘이란 뜻입니다. 거꾸로 된 비늘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면 그냥 하지만 영린은 딱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경척 한자 정도가 있대요. 영린이. 인유영지 사람이 그것을 건드리면 즉 필살인. 반드시 그를 죽일 거라고. 그래서 영리는 지금도 얘기하죠. 영리는 뭐예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리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비자에 나온 겁니다. 인주 역유 영린. 인주 군주에게도 영린이 있다. 세지자 유세를 하는 사람이 능무 영 인주지 영린. 그 군주의 영린을 영 건드리지 않으면 즉기 그러면 거의 잘될 것이다. 이 기자는 거의 잘 되다는 뜻이야. 성공할 것이다. 1번 말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2번 생각 다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3번 듣고 싶은 얘기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용을 부릴 수가 있어. 그러나 기억해둘 게 있어. 뭐? 4번 영린이 있다는 것. 그게 뭔지는 모르나 건드리면 끝장나는 게 있어. 절대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영린 하는 방법도 알려 줘야 돼. 근데 뭐 이건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한비자의 이 새 남편은 되게 재밌는 글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신분 차이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한비는 명확히 얘기해요. 군주도 부릴 수 있다. 용도 부릴 수 있다라고. 그러나 영리를 건드리면 안 돼. 이게 한비자의 이야기입니다. 영리의 본질은 모르죠. 네.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건드리는 순간 모든 게 끝장나버리는. 이게 한비자의 새 남편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노자 이야기를 전체를 다 읽은 거고요. 모두 너 이야기를 왜 전체를 다 읽었냐면 어찌되고 노자는 너무 유명하니까 전문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실 거예요. 노자는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는 물론 결론은 별로 좋지 않으나 왜 그렇게 결론이 이르는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자에 관한 전문도 다 읽었습니다. 장자는 그런 사람이구나.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신불에 관한 이야기도 다 읽었습니다. 신불에는 뭐 그냥 잠깐 이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한비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비자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글은 잘 썼는데 새 남편은 글을 남겼대. 그러나 자기도 친구의 배신에 죽을 줄은 몰랐지. 영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영린을 건드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비자가 얘기했다라고. 유세의 어려움. 유세의 어려움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게 어렵다. 동감하시죠? 물론 저는 뭐 그러한 자리가 많이 없지만 저도 요즘 공모사업하거나 프레젠테이션 몇 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고심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안 중요하구나 라는 걸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것보다 저 사람들이 필요한 거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를 끊임없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봤자 뭐예요, 그죠? 네. 하고 싶은 거 해줘야지. 그럼 무릎이 튀어나오고 고개가 쏠리고 그런답니다. 근데 마지막 영린을 주요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났고요. 영린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직역하면 거꾸로 된 비늘. 그래서 거꾸로 된 비늘은 딱 만지는 순간 올라탄 사람을 물어 죽이는 자극하게 되는 어떤 딱 그것을 영린이라고 하고 지금도 쓰죠. 재밌어요. 네.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영린은 거꾸로 된 비늘, 용해. 그래서 영린을 건드리는 건 나보다 신분이 낮거나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영린을 건드리는 표현 안 씁니다. 잘 보면 그렇죠, 그래요. 네. 나보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우리도 사회라고 하는 게 힘이 약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린애들 뭐 나보다 뭐 낮고 그런데 막 뭘 딱 건드렸는데 뭔가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근데 그걸 영린을 건드렸다 표현 안 써요. 지가 기분 나빠하고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막 어라라라 하더라도 그건 영린을 만들었더라도 안 써요. 알았어. 그런데 영린이라고 하는 건 나보다 훨씬 힘이 강하거나 훨씬 나보다 높은 사람 내 무언가를 탁 건드려서 예기치 못한 화를 입는 걸 영린을 건드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쓰죠. 어떤 사람의 한 부분을 딱 건드려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는 것을 영린을 건드렸다고 쓰죠. 그런 게 있다고 한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 한비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뭘 몰랐느냐. 친구의 배신, 모함, 시기, 질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프레젠테이션 잘했어요. 영린도 안 건드렸어요. 그런데 아 로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한비자는. 진짜. 네. 사마천의 사기는 대단히 현대적인 텍스트고요. 실제적인 삶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네. 슬프죠,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노자는 은둔하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나중에 사마천 사기를 읽으면 그런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솔직하게 말했다고 화를 입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전만 주구장창 이야기했다 결국은 빛을 못 보는 사람들. 공자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네. 공자 같은 사람. 그리고 정말 용을 올라탔던 사람들.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영린을 건드려갖고 하루아침에 굴러떨어져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함, 시기, 질투, 암투에 희생양이 된 사람들.
뭘 잘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 사기를 읽어보면 재밌을 겁니다. 자, 오늘은 강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거의 정확히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저기 뭐야 수요일 하시는 사기에 참여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제가 근데 회사에서 아무리 빨리 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도 7시 반에 집에 못 가니까 그래도 참여하세요. 뭐 늦게 오셔도 됩니다. 정말요? 예. 아마 한 1시간 정도는 그냥 앉아서 읽자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네. 이런 거 꼴랑 예를 들면 이걸 이제 책을 이제 그게 사주긴 할 수 있어요. 그게 책을 예 비싼 책이 사준다고요. 근데 요거 꼴랑 뭐 사준다 하더라도 오늘 읽을 부분이 꼴랑 오늘 얘기할 부분이 꼴랑 요 부분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요거 들고 오라고 하면 짜증나죠. 그냥 일찌감치 와갖고 이 자리에서 읽고 예, 그러려고 해서 실제로는 지금 생각은 한 7시 시작을 해가지고 한 1시간 안 되게는 그냥 현장에서 읽는 거 독서 시간 갖고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참고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책을 예, 사준다는 예. 장점이 있습니다. 6번까지 하시죠? 네. 예. 그러면 책이 몇 권 될 수 있어요. 사기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다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꼼꼼하게는 쭉 훑습니다. 근데 사기가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대단히 메이저한 내용들이 그래도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읽는 내용도 아주 막 디테일하고 막 신문에는 사실은 거의 막 지역적인 내용이지만 나머지는 어느 정도는 유명하고 알려진 내용들이죠. 특히 한비자 내용의 영리는 여기서 오신지 처음 알았죠. 그래서 한번 사기는 읽어두면 되게 좋습니다. 진짜 요즘 버튼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요즘 버튼이라고 하는구나. 한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프리젠테이션 어려운 건 진짜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게 있다면 버튼 누르면 큰일 나. 예, 그 버튼이 어디 있느냐? 목 아래 있대. 팍 누르면 팍. 그렇군요. 버튼 눌렸다는 표현을 쓰죠. 선생님 그럼 사기는 온라인으로 해도 와도 네. 주목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